아이가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의 욕을 같이 한다. 자, 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마음속에 화가 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봤는데 남자애가 여학생한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학생한테 욕을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어떻게 욕을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애는 왜그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냐는 그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불쾌해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집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래서 애가 화덩어리였다. 욕이라고 하는 건 뭐의 표출이자 화가 됐다. 욕한다는 걸 그렇지 그 공격하기보다 이 아이의 화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면담을 학교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소식이 풀었어요. 아빠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시겠대요. 아빠하고 상담했는데 아빠가 애가 중학교 때 외고에 가려고 엄마가 준비를 시켰는데 한 번은 전교 1등 내내 하다가 전교 2등 했다고 엄마가 애를 공부 시키자 말씀 안 들었나? 말씀 안 들었나? 전교 2등 내내 하니까 엄마가 2등 전교 2등 했다고 막 애를 공격했어요. 그때 얘가 성격이 꽤 얘도 한 성격하는 애인 기말고사를 아예 백지를 내버렸어. 엄마한테 보란 듯이 박수한 겁니다. 외부는 물건도 같죠. 엄마 여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2학기 때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중3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 고2 때문에 애기 엄마가 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해주신다. 그런 사정을 다 들어놓고 나니까 아이가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왜? 화나잖아요. 엄마에 대한 화. 그러니까 여자친구, 여자 같은 반은 누구든 가리고 안거든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갈등은 집안의 갈등은 여전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얘가 일단 엄마가 밥을 안 해주시니까 아침에 학교 나올 때 배고플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꾀를 냈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이진자 선생님께서 네. 위에 질문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대답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시대요. 네. 선생님께서 이진자 선생님께서 네. 아이를 키울 때 그랬었고 라고 네. 지금도 거의 그런 편에 들지만 그래서 저의 시각에 대해서 하고픈 얘기가 있었다고 송 선생님께서 저의 답이 틀린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답을 하는 그 과정, 그게 제가 지금 이것이 2시간짜리 강의에서 두 번째 시간에 질문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답을 하실 때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으로 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칭찬을 그 아이에게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교시에 강의하셨던 칭찬의 기술을 가지고 그 위에다 사례를 붙여서 답하시는 게 좋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나는 이런 체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이끌었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 원고에 그것을 추가하시면 돼요. 칭찬의 기술 중에 이런 기술도 중요하다. 네, 이 내용 전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강의 내용에 포함하셔서 강의하시고 그렇게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교과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수업방에도 많이 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잖아요. 세상에 짜증이 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제가 했던 거는 이 아이가 아침 식사가 어떻게 든 조금이라도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꾀를, 잔꾀를 좀 했어요. 교사는 어른은 영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찍 오는 학생, 얘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먼데 사는데도 제일 일찍 와요, 아침에. 왜 일찍 올까요?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일찍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제일 먼저 오니까 제가 그 잠길을 올려서 아, 우리 반은 아침에 일찍 오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식을 제공하겠다. 그런 거예요.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집에 과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아침에 제가 저는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니까 가자마자 교실에 들러서 간식을 이렇게 놓고 일찍 오는 사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오는 애가 누구예요? 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음식을 거의 반 이상 차지했죠. 그렇게 해서 아이의 화를 좀 풀어주려고 했다. 그래서 겉행동을 보지 말고 그 속마음을 봐주자. 네.